네, 봅시다. 108번부터. 네, 117페이지 108번 보면 이렇게 y는 이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 얘 최대값이 루트 7이래. 최대값 루트 7. 근데 사실 얘들아, 이 최대값 구하는 거 있잖아. 우리 합성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네, 제곱되면서 제곱되는 게 빠지면서 됐었거든. 자, 어떻게 됐었냐면, 먼저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를 먼저 세타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더셈 정리를 이용해서 신 코코신 이용해주면 신코 플러스 코신이죠. 이거 자세히 안 쓸게 이제. 신 코코신 코코신 신 이런 거. 그래서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에 2가 곱해지니까 여기는 루트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가 된다. y는 이 자리를 그대로 신 코코신으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줬고, 나머지 코사인 더해줄 수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루트 3 사인 세타에 더하기 1-k의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 합성해줄 거야. 합성 어떻게 됐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으로 묶여야 돼.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k의 제곱에 루트로 묶이고요. 그리고 이 값을 라지 x라고 하자. 라지 x라고 하면 x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x분의 1-k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결국에 뭐가 되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1이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1-k의 제곱은 당연히 얘 x가 네, 제곱되면서 얘랑 완전히 같지. 분모 분자 같으니까 당연히 1일 거고요. 즉, 사인이랑 곱해진 얘랑 코사인이랑 곱해진 얘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얘를 어떠한 값에 사인이라고, 아니 코사인이라고 쳐까? 코사인이라고 쳐요. 코사인은 k라고 하고요. 얘는 사인 k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지. 얘로 그대로 교체시켜주면 신코코신 바로 이거죠. 사인 세타 플러스 K. 그리고 바깥에 뭐가? 루트 3 플러스 1-K의 제곱이 곱해져 있다. 얘 최대값! 바로 사인의 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어도 되거든? A 사인 세타와 B 코사인 세타. 얘 최대값 최소값. 최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어차피 얘 묶이면서 플러스가 되거든. 그럼 얘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3 플러스 1-k의 제곱인데 얘가 뭐랑 같다? 루트 7과 같다. 그대로 양쪽 제곱해줘서 k의 값 구해주면 되겠지. 넘어갈게. 9번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y는 얘 그냥 그대로 쓸게. 이거 y는 얘죠. 이거 108번, 109번이지. 네. 자, y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인데 얘 최대값이 2루트 5래. 얘가 2루트 5라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양쪽 제곱해주면 2, 4, 5, 20. 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
탄젠트 B 또 뒤에 뭐가 있냐면 B는 A 탄젠트 3분의 파이. 자,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 몇이야? 네, 루트 3이죠. 그래서 B는 루트 3에 1이랑 같다? 이걸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면 B의 값, 아니 A의 값 먼저 나옵니다. 계산해주면요, A제곱 더하기 3A제곱이 20. 그래서 A제곱은 5.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문제에서 A가 뭐야 안 나와있네. 상관없고요. 그 다음 B는 여기서 그대로 값을 넣어주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15 빼기 5, 니까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어때? 네, 우리가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얘로 개수가 묶이니까. 그걸 이용해주면 된다. 굳이 다 구할 필요 없고, 최대값, 값이랑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지. 넘어가서 우리는 118번, 128쪽에 118번. 근데 합성은 좀 오래 걸리는 문제죠. 실제로 제대로 풀면. 자, 그 다음 118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야 돼. 사인 x분의 3 곱하기 코탄젠트 x분의 3이야. x분의 5요? 네. 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먼저 쌤은 이거 한 무한대 넣어볼 것 같아. 넣어보면 얘가 0이 되거든. 사인 x분의 3, 얘가 0이 돼서 사인 0, 이어서 0. 얘는 네, 얘도 0이 됩니다. x분의 5가. 그래서 아, 우리 이것보다 솔직히 뭐가 더 편해?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주고 t가 0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이걸로 바꿔주자. 그래서 어떻게? sin 3t 곱하기 코탄젠트 5t가 되는데, 코탄젠트 바꿔줍시다. 어떻게? sin 3t 곱하기 코탄젠트는 sin 5t분의 코사인. 이렇게 sin분의 코사인. 그래서 따로따로 얘네들 먼저 써주자. sin 5t분의 sin 3t 곱하기 코사인 5t.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자, 얘가 값이 몇인 거야? 5분의 3인 거지. 그대로. 그래서 얘가 5분의 3. 그 다음 t가 0으로 가면 얘는 몇으로 가? 코사인 0이니까 1로 가죠. 그래서 답은 네,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119번부터. 119번도 이런 문제 보면 바로 그냥 바로 바꿔버릴 것 같거든. 바꿔버리는 게 우리 눈에도 편하고 더 잘 보이고. 그래서 1-sin x의 분의 어떻게? 2x-파이 제곱. 자,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x가 2분의 파이로 가잖아. 한번 2분의 파이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 sin 2분의 파이 1이어서 얘가 0이 되고, 여기 2분의 파이 넣어주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이어서 0이 돼. 아, 얘 0분의 0 꼴이다. 그리고 x가 솔직히 2분의 파이로 가는 것보다 0으로 가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눈에 보기 편하잖아. 그걸로 바꿔줄까? 치환해서. 네, 얘를 t라고 치환해주세요. 아, 물론 이렇게 치환해도 돼. 이렇게 치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치환하냐면 x-2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t는 0으로.
두 개가 공통점입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면 돼. 근데 쌤은 이걸 좀 더 선호하는 게 사인이 깔끔하게 나오거든. 한번 볼까요? 보면 리미트 t는 0으로 가지. 네.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t는 0. 그 다음 2, 1 마이너스 사인에 x 대신 얘는 x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지 x로 다시 나타내주면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라고 바꿔주고 분의 얘도 x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넣어주면 파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파이 없애주고요. 그 다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얘가 네, 코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쌤은 이걸로 바꾸거든. 깔끔하게 바뀌어서 나머지 그대로 써줄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t의 제곱이니까 4t제곱.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들 다 써주면 코사인 t 분의 4t제곱이고요. t가 0으로 가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나눠줄 건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t를 곱해주는 거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가 되고요. 분의 얘는 4t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t가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네, 사인. 그럼 얘랑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얘랑 완전히 날라가 버리는 거야. 1로.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4, 1 플러스 코사인 t인데 2고요. 또 t가 나머지 다 0 넣어주면 얘가 값이 1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1 플러스 1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뭐, 네. 괜찮지, 얘들아. 119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134페이지에 132번 보자. 뭐야. 아까 전에 그 문제 아니야? 이게 차이가 정리했었나? 네. 자, 보면요. 일단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때 극한 내성식. 여기서 만약에 h가 0으로 가는데 x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x에 대한 극한이야. 그럼 아니, h에 대한 극한인데 그 안에 x가 있어. 그럼 x는 상수치급하다. 상수치급. 그럼 이 x는 앞으로 빠져서 네, 바깥에 곱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문제 보면요,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의 사인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x 사인 x. 아, 복잡하다. 그치?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x가 공통이야. x로 묶어주자. 리미트만 쓸게. x로 묶어주고 h 분의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라고 쓸 수가 있지. 자, 얘 h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x 어떻게 한다고? 상수치급이라고. 앞으로 빠져나와.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한테만 씌워주면 되는 거지. sin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sin x. 자, 이거 보자마자 네. 얘 뭐야? sin x의 미분 한 거야. 도함수. 그쵸? h가 0으로 가면 자, 일단 얘네 x 값이 빼준 게 분모에 가 있고요.
여기 x 플러스 h 빼기 x가 분모, 그 다음 y값끼리 뺀 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 이 h를 0으로 보내버린 거야. 분모를 0으로 보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된다. 근데 x니까 sin x의 도함수가 됩니다. 미분. 오케이. 근데 sin x 미분 몇이야? cosin x가 있어. 오케이. 자, 이 값 구했어. 우리 뭐 구한 거냐면 fx 구한 거야. fx가 뭐라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x 곱하기 cosin x가. 네, 우리가 또 구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2분의 파이니까 먼저 f 프라임 x부터 도함수부터 구해주자. 지금 x랑 cosin x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의 미분법 써주면 되지. 네, 먼저 왼쪽 거 미분해주면 1, 그다음 오른쪽 거 그대로 더하기, 왼쪽 거 그대로 오른쪽 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sin x.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2분의 파이야. 각각 x 자리에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얘는 x에 2분의 파이 넣어주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나오지. sin x 미분하면 뭐야? 네, cosin x고요. cosin x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sin x요. 이렇게 됐다 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넘어갈까? 넘어가도 될까? 얘들아? 네,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보자. 네, 136페이지 같이 봅시다. 아이고, 잠시만. 목셋 미분법이라고 나와있거든? 거기 한번 좀 보고 있을까? 네, 봅시다. 목셋 미분법. 사실 목셋 미분법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이제 뭐 삼각함수, 지수, 로그함수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함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라는 걸 배웁니다. 뭐 곱의 미분법처럼. 네, 곱의 미분법은 하나 미분, 네, 하나 그대로,
뭐 하나 그대로 하나 미분 이렇게 두 개 더해줬던 것처럼 함수를 어떻게 미분할까?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은 어떻게 미분이 될까? 자, 먼저 얘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당연하게도 xn제곱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 앞에 있는 n이 빠져나오면서요 곱해지죠. 그 다음 x에 하나가 줄어들어서 빼기 1이 돼. 뭐 이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n이 자연수일 때만 되는 게 아니야. n이 실수일 때도 가능해. 무슨 말이냐? 여기서 x의 2분의 1제곱 하면 볼까? 얘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가는 거야. 자, 먼저 앞에 빠져나와. 얘가 2분의 1이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x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1에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에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뭘까? 루트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루트 x분의 1. 즉 루트 x 미분하고 뭐야? 루트 x 2루트 x분의 1이 된다 라는 거. 얘가 루트 x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도 할 거냐면 얘 할 거야. 마이너스 1제곱. 얘 미분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먼저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x의 마이너스 몇 제곱? 2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그래서 자, 우리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얘도 알고 있죠. fgx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먼저 겉에 미분해주고요. 그 다음 안에 미분해주지. 이렇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줄 거야. 자, 어떻게 해줄 거냐? 먼저 이거부터 미분해주지. fx분의 1. 얘 미분하기 전에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fx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나타낼 거야. 자,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먼저 fx를 하나의 x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해주자. 어떻게 됐었어? 마이너스 1 앞으로 빠져나오면서요 곱하기 fx에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이 더 돼서 마이너스 2제곱. 여기 또 어떻게 돼야 돼? 여기까지 건 미분했고 여기서부터는 속미분. fx를 미분. 우리가 x라고 생각한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줘서 곱해줘야 돼. 얘를 그대로 써주면요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빠지고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제곱 분의 그 다음 f'x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만 써볼까? fx분의 1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x의 제곱분의 f'x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얘를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물론 이 정도는 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지. 그냥 유도 가능합니다. 유도해도 됩니다. 쌤은 사실 이거 외우지 않았어. 직접 유도해서 썼고요. 외우는 것은 그 다음 거. 얘를 외워야 돼. 그걸 외우는데 힘을 써야 돼. 네. fx분의 gx. 자, 얘는 굳이 쓰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으로 쓸 수가 있어. fx의 인버스, 아니 인버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제곱.
자, 얘는 곱의 미분법이잖아? 곱의 미분. 얘를 미분할 건데, 곱의 미분이니까, 각각을 먼저 미분해주자. 얘부터 미분해줄까? 그러면, g'x에 곱하기 fx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그 다음, 더하기 gx 그대로 곱하기 얘 미분해줄 건데, 얘 미분 어떻게 돼? 얘랑 똑같이 돼. 네, 미분, 다시 해볼까? 예? 마이너스 1 한번 빠져나오고, 먼저 겉미분부터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 빠져나오고, fx에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에 빼기 1 되면서.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는 거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잘 봐봐. 얘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fx에 마이너스 1제곱. 얘는 fx분의 1이 되고요. 그 옆에 g'x가 곱해져 있으니까 fx분의 g'x라고 써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 gx와 f'x가 곱해져 있으면서 분모에는 예, fx의 마이너스 2제, 즉 f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 분모 분자 통분해주면 fx의 제곱 아이고야 분의 자 얘는 g'x fx가 곱해지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gx의 f'x다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해 정말. 정말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어. 먼저 분모부터 제곱. 얘 미분되면 분모 제곱해주고 그 다음 분자 미분. 분자에 있는 거 한번 미분해줘. 그 다음 분모 한번 곱해주고 얘는 반대로 gx f'x 이렇게. 사실 얘 사실 그 곱의 미분법 같지 않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 먼저 g'부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 분자에 있었던 얘를 먼저 미분해주고 그 다음은 f' 분모에 있는 얘를 미분해준 걸 빼준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정말 장난 아닌 게 얘도 미분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x. 왜? 탄젠트 x는 뭐야? 얘기 때문에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자, 얘 미분하면 그대로 바로 공식 써줄게.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코사인 x의 분모는 그대로 코사인 x. 오케이? 분자 미분된 거고 분모 그대로. 그 다음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해줄 건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자. 얘 뭐야? 네, 1. 그래서 얘 값이 코사인 제곱분의 1 즉 시컨트 제곱 x랑 같습니다.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랑 똑같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쪽에 보면 다 나와있거든. 얘는 사실 외우는 게 좋아.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다음도 보면요. 먼저 얘부터 쭉 나와 있어요. 네, 먼저 사인 x 미분. 우리 여기까지 했었죠? 코사인 x가 됐다라는 거.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탄젠트 X를 이분한 게 뭐라고? 시커먼트 제곱이라고. 쌤은 이렇게 항상 외우거든? 시컨트랑 탄젠트는 짝꿍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랑은 짝꿍이야.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진다. 그것도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었잖아. 그래서 탄젠트랑 시컨트 얘네들은 좀 뭔가 관련이 있고 코탄젠트랑 코시컨트 얘네들이 짝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시컨트 X는 시컨트에 한번 곱해주고요. 그 다음 탄젠트 한번 식탄. 네. 그 다음 코탄젠트는 얘랑 비슷해. 시컨트 제곱이었잖아. 탄젠트의 짝꿍이 시컨트라고 했었지. 코탄젠트의 짝꿍은 얘고. 그럼 얘는 얘 제곱이야. 하지만 마이너스. 코가 미분되면 마이너스로 빠져요. 얘도 마이너스가 빠지면서 얘 한번 써주고요. 코탄젠트 한번 써줘.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쌤 이 교재랑은 얘를 좀 다르게 썼는데 이 순서만 다르게 썼는데 네 나머지는 다 같죠. 네. 어쨌든 그래서 코탄젠트 미분하면 이렇게, 코시컨트 미분하면 이렇게, 시컨트 미분, 시컨트 탄젠트, 탄젠트 미분, 시컨트 제곱. 네, 얘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이거 외우고 있으면 사실 문제 푸는 게 진짜 1분은 들어도 시험 시간 때 1분이 엄청 큰 거 알고 있지. 네. 언제 이거 다 미분할 거야? 코사인 x분의 사인 x 언제 다 미분할 거야? 목소리 미분 없어서 언제 다 할 거야?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 외우세요. 진짜 쌤이 외우라는 말 잘하는데 외우세요. 네, 넘어가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면 뭐부터 할 거냐면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3x 플러스 1분의 1. 얘 미분할 건데. 자. 공식 써줘도 돼. 미분하는 거. 어떻게 됐었지? 먼저 분모가 제곱되면서 얘가 미분이 돼야 돼. 얘가 미분되면 3. 근데 앞에 마이너스 빠지면서. 끝입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 더 이상 뭐 해줄 것도 없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줄 건? 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자. 얘 미분할 거야. 먼저 겉미분부터 해줍시다. 자, 겉미분 얘를 하나의 x라고 하고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한 번 더 되면서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그 다음 속미분까지 얘 하나의 x라고 생각했던 얘가 미분되는 건 값이 3이 됐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분모로 내려가서 제곱. 분에 마이너스 1이랑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2번 보면, 2번은 정말 공식을 써줘야 편한 문제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2-3x. 자, 얘 미분되면 어떻게? 분모가 먼저 제곱이 돼. 분에 자, 그 다음 분자에 들어갈 게 뭐였어? 먼저 처음에 분자를 미분해줘.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네, 그 다음 곱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분모는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이었고 그 다음 빼기였지. 그 다음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분모 미분하는 거야? 2x.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먼저, 위가 먼저 미분되는 거야. 분자가 미분되는 거야, 먼저. 그리고 곱의 미분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얘 정리 안 해도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건, 막 f'x가 얘라고 할 때, 뭐 f'1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내거든. 아, fx가 얘일 때 f'1을 구하라 라는 건데 그냥 얘 미분화 할 줄 알면 1 다 넣어주면 계산 쉽게 할 수 있겠지. 굳이 다 정리해 줄 필요 여기까지만 써도 잘 하는 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다 정리해 줘야 되겠지. 정리해 주면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제곱 계산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볼까? 3번은 정말 쉽게 구한 방법을 알려줄게. 코사인 x분의 1 플러스 사인 x거든? 자, 얘 미분해줘도 돼. 어떻게? 목재 미분법 써서. 분모의 제곱 분의 분자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아이고 사인 x 분모 미분 그럼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 네 1이고요 뭐야 1이라고? 네. 아, 그냥 다 정리해주자. 어떻게? 이렇게. 코사인 제곱 x분의, 얘 코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 얘 사인 제곱의 사인 x? 네, 얘가 1이지. 1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써줘도 돼. 코사인 제곱 x분의 1 플러스 사인 x. 라고 써줘도 되지만 사실 이거 보자마자 쌤은 이렇게 하트 자 만들어버리면 코사인 x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 얘 뭐야? 시컨트 이거야 얘는 뭐야? 탄젠트죠 그래서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야 얘 미분해주면 시컨트 미분 시컨트 탄젠트 그 다음 탄젠트 미분 시컨트 제곱 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 시컨트 제곱 여기 시컨트 탄젠트 여기 오케이 이해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많이 힘들지 여기가 목재 미분법이었고 네 계산 가능하고요.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까 이거? 네. 아 어떻게 더 복잡해졌어. 사실 스킬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하게 돼서. 그러면요. 뭐 1번은 넘어갈게. x 4제곱 미분할 수, x 마이너스 4제곱 미분할 수 있을 거고. 쌤은 2번 x 3제곱 분의 2x 5제곱 마이너스 3x 3제곱 플러스 1 얘를 미분할 거야. 근데 이거 그대로 미분하잖아. 그냥 분수 그대로 생각하고 미분하면 너무 복잡해. 목세 미분법 써주려면 막 x 3제곱의 제곱인 6제곱 분의 얘 미분하고 곱해주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다 따로따로 써준 거 그래서 x 3제곱분의 2x 5제곱 2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의
x세제곱 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왜 이렇게 된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줄 수 있겠다. 자, 2x제곱 미분. 아, 너무 많이 했어. 그치? 단어수니까 4x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 미분. 얘는 여기 되죠. 쓰지 않을게. 그 다음, x세제곱 분의 1 미분해줄 건데, 얘가 x-세제곱이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곱하기 x의 몇 제곱? 네, 마이너스 4제곱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요, 4x의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x 4제곱 분의 3.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구해주면 3번도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필수해제 3번에 1번 볼까? 그래서 x 곱하기 코탄젠트 x, 네, x 곱하기 코탄젠트 x 인데요 자, 얘 어떻게 생각하면 돼? x 곱하기 코탄젠트 x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두 개 곱해져 있다. 자, 얘 미분할까? 미분하면 먼저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거 그대로. 아유, 왜 코사인 쓰려고 하지? 네, 코탄젠트. 그 다음, x 그대로 왼쪽 거 미분 할 건데, 코탄젠트 미분. 코시컨트? 아, 제곱. 이게 되겠죠. 나 앞에? 마이너스.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는 짝꿍이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네, 이렇게 코탄젠트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네, 물론 마이너스. 네, 이렇게 써주면 사실 끝납니다. 여기 써줘도 돼. 네. 그 다음 2번은 x제곱 탄젠트 x. 자, 얘도 마찬가지. x제곱이랑 탄젠트 x가 곱해진 꼴이거든. 자, 얘 미분하면 먼저 왼쪽 거 미분, 그럼 2x가 되고, 그 다음 오른쪽 거 그대로 탄젠트 x 더하기 왼쪽 거 그대로 오른쪽 거 미분 해줄 건데, 탄젠트 미분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써주면 돼.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어. 정리해주세요. 삼각수는 뭐 크게 정리할 것도 없죠. 그냥 여기서 값만 넣어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분수의 미분이었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모의